지금부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페이지 가시면 바로 연소 나오거든요. 자, 연소는 목차 잡을 때 이거 연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편하게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산화 반응하여 열과 빛을 수반하는 화학적 현상이 이렇게도 이건 완전히 네이버 위키백과에 대한 그 정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연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연쇄 반응이 떠오르게 돼요. 연쇄 반응이 떠오르고요. 그 연쇄 반응 떠오르면 활성 라디칼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활성 라디칼의 산화 반응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책대로 암기하면 그냥 암기고요. 연소랑 가면 먼저 연쇄 반응이 떠올라야 되고요. 연쇄 반응을 통해서 활성 라디칼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 활성 라디칼의 산화 반응이 떠올라야 되고요. 여기에 의한 결과 값이 열, 빛, 이런 겁니다. 열과 빛을 수반하는 뭐 화학적 반응. 그걸 써도 좋습니다. 이것들의 조합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연소를 정의해 주세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시험 보러 가면 연소란 가연물이 점화온을 받아 연쇄 반응으로 활성 라디칼을 형성하여 그 활성 라디칼이 산화 반응을 통한 빛과 열을 수반한 화학적 반응. 제가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 여기는 완전히 여기에 있는 정의는 초등학생들 중학교 정도의 정의. 기술사 답안은 이게 연소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요소 4요소는 뭐 3요소는 뭐 가연물 공급은 넘어갑니다. 4요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뒤에 가면 가연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 가연물, 그래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건 10점짜리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의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10점짜리입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요. 예를 들어서 문제입니다. 만약 1번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 1. 가연물의 구비 조건. 구비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렇게 쓰고요. 답. 답 쓰고요. 바로 여기다가 그냥 표 그리면 끝입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그래서 그 1번 사항 여기 쓰고요. 2번 사항 쓰고요. 3번 사항 쓰면 그냥 문제 답 끝입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이렇게 쓰면 몇 점 드릴 거냐? 7점 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7점이요. 책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은 채점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럼 먼저 가연물이 구비 조건은 뭐냐? 연소가 잘 되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날 것. 두 번째, 연소열이 클 것. 세 번째, 최소 점화 에너지. 다른 말로, 점화온이 작을 것. 네 번째, 산소와 잘 만나는 산화 반응이 우수할 것. 산소와 친화력이 있을 것.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안 쓰고요. 산화 반응이 우수할 것. 또는 산화 반응이 용이할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산소하고의 접촉 표면적이 클 것. 여섯 번째,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러면은 가연물로서의 최고의 조건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화학 반응, 이미 화학적으로 안정한 불활성 가스. 다른 말로요. 8족 원소일 것.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예를 들어서 헬륨, 네온, 질소, 아르곤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분자들은 안 써도 좋습니다. 안 써도 좋아요. 그 다음 이미 산화반응이 완료된 물질, 그 산화반응이 완료된 물질은 우리가 정규반 때 우리의 가연물은 다 탄소하고 수소 가연물, 탄소, 수소, 황이 가연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다 이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탄화화합물입니다. 탄화수소계라고 그럽니다. 탄화
수소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탄화수소계가 연소가 되면 탄소는 무조건 제가 CO2고요. 수소는 무조건 H2O 만듭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미 얘네들은 반응이 완료된 물질이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흡열 반응하는 물질들. 당연하고요. 흡열. 흡열 반, 여기서 이제 흡열 반응한 물질에서 조금 여기 단 0.5점이라도 더 맞으려면 어떤 반응에서 반응에 따라서 흡열했습니다. 주변의 열을 흡열은 반응했을 때 나오는 열도 흡열할 거고요. 주변에 있는 열도 흡열할 겁니다. 주변 열, 반응 열. 이렇게 흡열해버리면 뭐가 안 생기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면 물질이 라디칼 형태로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활성 라디 물질 물질의 활성 활성 라디칼 생성 억제 활성 라디칼 형성 불가. 그냥 책에서 흡열 반응 이렇게 써버린 거 하고 이렇게 밑에다가 토를 주석을 달아주는 거 하고 답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얇고 넓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를 반응시켰습니다. 얘를 반응시켰더만 여기서 반응시키면 무조건 열 납니다. 열이 나는데 그 옆에 있는 가연물들이 더 많은 열을 빼앗아 버립니다. 많은 열을 다 품어 버립니다. 흡열해 버립니다. 발생되는 열보다 흡수하는 열이 더 많아 버려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가연물은 활성 라디칼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라디칼로 안 되면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얇고 넓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얄팍한 지식이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탄소나 이미 탄은 탄소, 수소, 황을 포함하지 않는 물질들.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무기화합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크게 타지 않는 것들은 총 네 가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설명들. 화학적으로 안정한 불활성 가스로서 8족 원소들. 그렇게 써주면 좋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별도입니다. 질소는 별도, 에는. 그 다음에 아르곤. 얘네들은 8족 원소들.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이 완료된 물질들. 이렇게만 답 쓸 게 아니라 탄화수소계에서 얘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산화 반응이 완료된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가장 쉬운 반응식은 CH4가 두 개의 O2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전기반대요. 얘네들은 이미, 얘는 가연물. 요놈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조연성 물질. 요놈이 반응해서 이렇게, 요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그럼 이미 얘네들은 아닙니다라고. 얘네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식을 써줍니다. 답안을 쓰실 때.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제가 써드렸고요. 이런 답안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매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충분히 10점짜리 나올 확률이 높아서 여기는 좀 별표해 주시고요. 뒤에 넘어갑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들은 시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은 안 나와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은 보니까 3번 시험은 안 나옵니다. 공기에서 산소 공급할 수 있다. 그때 공기 중에 산소는 21%. 그 다음에 산화제에서도 산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산화제는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 이건 뭐냐? 자기 몸속 안에 스스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5류 위험물들입니다. 폭발물들. 시험은 안 나와요. 참조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봅니다. 5페이지.
점화오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미 124회때 기출입니다. 기계적 점화온, 점화온의 종류 중에 기계적 점화온과 전기적 점화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한 번은 점화온의 종류 중 화학적 점화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미 기출입니다. 자, 먼저요. 점화온들은 개념, 점화온이란 물적 조건에서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또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게 점화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얇고 넓게 하면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써줄 수 있는 것들은 개요에. 그래서 점화온의 크기는 탄화수소계 가염 가스입니다. 얘의 점화온의 크기는 원의 크기는 약 0.25mJ 정도 됩니다. 저 뒤에서 가스 폭발이 나왔던 것들이요. 여기도 제가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점화온의 크기는 0.025mJ 정도 되더라. 이런 것들이 정의에 하나 또는 개념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스화재 가스폭발 가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종규반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심화반한테는 한번 종규반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개요를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점화온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겠네. 바로 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점화온의 종류 보니까 기계적 점화온, 나화, 고온의 표면, 단열 압축, 충격, 마찰, 전기적 점화온에서 정전기, 전기불꽃, 전기발열, 그 다음에 화학적 점화온에서 연소열, 뛰어넘기시면은 분해열, 중압열. 이게 문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연소열, 분해열, 중압열. 요거 여기에 이게 문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나화는 이제 점화온의 종류에서 나화는 뭡니다라고 옆에 설명해 준 겁니다. 이대로 암기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화, 점화온으로서 나화는 불꽃을 유발하는 점화온으로서 불꽃입니다. 불꽃을 점화하는 점화온으로서 성냥불, 나이타불, 촛불 다 나와합니다. 딱 불꽃이 보이는 것들. 여기서는 나화의 종류를 난방, 난로, 담배, 소각 등에 나와. 다 불꽃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의 표면. 또는 어떤 데는 고온의 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열면. 그러면 거기에 고온의 열면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고온의 열면이란 가연물의 발화온도 이상의 높은 온도의 표면을 말한다. 여기는 가열로 전기, 전열기, 배기관, 연도 등의 고온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온의 표면은 가연물의 발화온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진 표면을 말한다. 그래 놓고 밑에다가 이제 종이 쓰면 됩니다. 종류들. 예를 들어서 가열 중인 후라이팬. 가열 중인 후라이팬. 그 다음에 보일러의 연도. 예를 들어 자동차스의 연도, 배기가스, 배기구, 자동차의 배기구. 이거 다 고온의 열면입니다. 책대로 쓰지 말고 여기 머릿속에 상상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은 점화온으로 작용합니다. 외부의 열원 없이, 외부에서의 열원 없이 압축에 의한 점화원, 압축입니다. 압축에 의한 점화원입니다. 몇 번 제가 칙을 넣는다는데 계속 까먹어버렸네요.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R분의 R-1승으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T2는 P1분의 P2의 R의 R-1 곱하기 T1으로 표현합니다. 얘가 단열 압축열입니다. 그래서 압축비는 우리가 P1분의 P2로 우리는 압축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R값은 비열비입니다. 비열비로서 CPCV로 표현합니다. 위에는 정압비열. 복습입니다, 얘는. 밑에는 정적비열.
자, 그래서 정적 비율은 0.17 정도 되고요. 정합 비율은 0.24 됩니다. 요거 하면 1.41 나옵니다. BLB가. 단열 압축에 얘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단열 압축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 그러면은 에어 컴프레셔. 컴프레셔. 컴프레셔에서 단열 압축 많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이 단열 압축하고 있는데 어디냐 그러면 디젤 엔진. 디젤 엔진들도 다 단열 압축하는 겁니다. 요 단열 압축의 대표적인 불 붙이는 게 바로 디젤 엔진이고, 디젤. 경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거기가 다 단열 압축의 대표주자입니다. 대표주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밸브의 급속한 열림 조정에서 고압 가스의 발열, 밸브 액체 내부의 기포의 충격 압력, 발열, 탱크 내부의 급격한 제로 튜브에 대한 발열. 이 단열 압축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충격 마찰. 충격 마찰에서는, 충격 마찰은 충격열과 마찰열입니다. 충격. 두 물체의 충돌 에너지에 의한 점화원, 충돌 에너지에 의한 점화원. 마찰은 물질의 유동에 따른 마찰열입니다. 마찰열. 이렇게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점화 보니까 정전기, 전기 불꽃, 그 다음에 전기 발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기는 석유류 등의 유동 등의 유동 또는 여과, 가연성 가스 또는 미스트의 분출, 그 다음에 노즐에서의 수류 충격압, 습기가 있는 스팀에서의 누설. 이 정전기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정전기가 발생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정전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합니다. 정전기가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면 정전기를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책에는 정전기란 전개효과보다는 자개효과가 커서 움직이지 않는 전하들의 축적된 에너지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자개 효과보다는 전개 효과가 크다. 죄송해요. 자개 효과보다는 전개 효과가 큰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에너지 또는 정지된 전하량의 정지된 전하의 에너지. 전하는 뭡니까? 그러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되는 곳은 어디냐? 부도체에서 주로 발생한다. 부도체. 부도체에서 정전기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종류들, 정전기가 발생하는 종류 그냥 나열하면 됩니다. 옆에다가 주룩주룩주룩주룩. 자, 그 다음에 전기불꽃. 전기불꽃은 주로입니다. 전기불꽃의 대표주자는 아크고 스파크입니다. 아크 스파크. 전기불꽃의 대표주자는 아크 스파크. 아크는 전기 불꽃이 연속적인 호. 아크입니다. 전기 불꽃이 연속적인 호를 이루는 점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전기 불꽃이 단속적입니다. 단속적인 전기불꽃의 점화원. 이렇게 써주세요. 거기 다 지워버리고요. 전기불꽃, 전기불꽃입니다. 전기불꽃은 다 아크하고 스파크로 대별됩니다. 아크는 전기불꽃이 연속적으로 호를 이룹니다. 호. 호를 이루면서 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지지지지지지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전기 충격기 또는 번개 이런 것들은 아크입니다. 스파크는 튀면은 파파박 파파박 튀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스파크 표현은 얘가 이렇게 해드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전기 불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호, 전기 불꽃의 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또 제가 참조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또 제가 여기는 막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불꽃을 딱 모아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불꽃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전기 불꽃의 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림을 표현을 여기 계신 분들 아 이게 뭡니다라고 하면 그 표현을 편하게 해줄 수 있으셔야 된다. 그냥 제가 막 장난삼아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그림을 이쁘게 그려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